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건 아니군요. 네, 지금 저희가 바론을 시도했다가 지금 네, 지금 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고만 잡으면 이겨 이거. 오케이. 도망가요, 도망. 도망. 마이 어디 갔지? 나 왜 이렇게 느려? 어, 마이 어디 갔지? 샤코 여기 있다. 샤코 여기 있다. 안 돼. 아, 마이 저기 있구나. 지금 미드 밀고 있네. 아, 진짜. 진짜 저희 미드 밀고 있어요. 나는 오, 왜 내가 맞아 이거. 아, 백도 조합. 카타리나 마이 백도 조합. 좀 떠돌네. 제가 지금 투타워를 먹었거든요. 이거 자르봐. 네. 블루가 더 중요해서 블루를 먹겠습니다. 마이한테 안 주고 네가 먹었어? 아니, 마이 들고 있길래 제가 먹었어. 아, 그래? 어, 뭐야. 죽여, 죽여, 죽여. 아아 라이즈 가만 있어봐. 네가 간첩인데? 아니에요 이거. 어? 아 잠깐만. 너 주 챔프 라이즈라서 지금 저렇게 키워주는 거야? 라이즈라는 라이즈가 얼마나 좋은 챔프인지 알려주려고 너 지금 저 라이즈한테 W를 준 거지? 어 라이즈가 전판 제 거 한 거 보고 배운 거 같습니다 벌써. 이거 라이즈 챔프가 좋다는 걸 알려주려는 이 광고 효과 같은데 지금? 어? 전부 다 라이즈 하라고? 네, 라이즈 너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 라이즈 죽일 사람이 지금 마이밖에 없는데 마이가 점사당하면 죽거든요. 그치. 네. 우리 갱플님은 뭐 하시는 거지? 네, 그냥 파밍만 하시는 것 같아요. 파밍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더 웃긴 거는 지금 파밍 1등이 마스터이에요. 정글인데 제일 파밍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희 라이즈만 어떻게 죽이면 이기는데. 지금 라이즈 레이드야 이거. 라이즈 10 봐. 지금 마스터이가 지금 백돔하고 있거든요. 이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한타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 차라리 예, 라인을 밀면서 약간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라 먹는다고 하죠. 역시 이런 그 불리한 게임에서 필요한 게 마이의 백도어지. 예. 지금 2대1로도 질 것 같거든요. 나 3대1이야. 어, 3대1이야. 지금 예, 잡아. 싸우죠. 오케이. 골. 예, 샤코 쓰레기야. 지금 제 공도 완전 들어갔거든요, 이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아주세요. 자르반이 나타났다! 저희는 라이즈를 잡긴 잡았는데, 지금, 어, 마스터이가 코드라. 와, 마스터이 대박. 지금 마스터이가 지금 코드라. 와, 마스터이 대박. 펜타킬? 펜타킬. 트리플킬. 아, 샤코. 디시브 썼어요. 썼는데 지금? 오! 어 뭐야 이거? 잡았다. 오, 잡았다. 와우. 마스터이 좋은데요? 와 이거 펜타킬인데? 예, 네, 근데 이게 나눠서 해서 펜타킬이 와. 안 나왔어요. 마스터이 와. 계속 해보세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니까 좋은 거겠지. 자. 오, 마스터이가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14킬 4데스. 예, 지금 마스터이가 아. 더 고인이 아닌 걸 보여주는 방송 같아요. 아. 저 사람 불러야 되겠는데? 아, 그러게. 잘못 왔나 봐요, 지금. 아니야. 라이즈의 강함을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니비까지 밀었죠. 아, 지금 매우 유리해졌어요, 저희가. 자, 어쨌든 우리는 마스터이 믿고 갑시다. 이 게임은 마스터이 믿고 그냥 묻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지금 방템만 가면 돼. 가행 가면 마스터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그냥 특히 라이즈가 아프니까. 예. 지금 보이드까지 나왔어요, 라이즈가. 저희가 이니빗을 밀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다. 예. 그게 진짜. 그다음에 이제 바론을 준비하고 지금 마스터이가 끊기면 저희는 희망이 없거든요. 아 이거 갬플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만족스러운 선택이건 일단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집에 갔어. 집에 갔어. 집에 갔어. 그 사람들이 모르고 계신 게 뭐 있는데 이거 패치가 됐어요. 이제 그 아이템 키 있죠. 이것도 이제 스마트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치가 되는데 모르신 분들 많아서 만약에 이제 뭐 대파나 이제 건물 같은 거 쓰실 때 이제 아이템 이제 스마트 키 쓰시면 정말 편하거든요. 나이스! 자, 야 이거 지금 바로 저희 시대 역전 경기 한번 나오라. 이거 바로 이거 싸워야지. 싸워야지. 네, 싸워야지. 고고고고고고. 지금 아무나 가고 있죠. 고. 그래, 궁을 먼저 시전하란 말이야, 이렇게. 나는 왜 순삭이 집에나? 우리의 마스터이. 우리의 마스터이. 결국 라이즈가 죽였어. 아, 진짜. 나만. 저 바로 먹었는데 졌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즈가 대박인데? 12킬 4데스? 근데 아직 희망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저희 라이즈만 카타리나에게 걸어야 돼? 어떤 거야? 카타리나에게 지금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걸어야 될까? 아니 저한테 말고 이제 마스터이한테. 지금 가인 나왔거든요. 우리 지금 카타리나 소개해야 되는데? 카타리나를 영영 지금 고인으로 묻어야 되는 지금. 지금 버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버프가 시급합니다. 오늘 방송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 역시 카타리나는 무리였어. 스스로의 운을 시험. 카타리나는 하면 안 되는 챔프야. 근데 마스터이도 똑같지 않나요? 근데 지금 마스터이가 오히려 더. 네. 이거 마스터이님 와서 드셔요. 예, 이거는 저 같은 원딜은 먹을 필요 없는 레드입니다. 먹어봐야 도움도 안 되지. 마스터이를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블루 레드 다 드려. 블루 레드 다 드려 그냥. 자, 우리 아쉬운 대로 용이라 먹었죠. 지금 라이즈. 아, 저걸 어떻게 잡지를 못해. 사람들이 이제 마스터이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저희 들어갈 사람이 없어. 갱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갱플이 지금 저러고 있어. 못 박할 사람이 네. 갱플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어떡해. 들어갔다. 아, 나 말한 거 없어. 제 공 돌았어요. 아, 저 좋았어요. 지금 마스터이가 지금 있거든요. 마스터이 믿고 싸우세요. 오케이, 싸우고 있어. 지금 마스터이 죽는데, 근데. 왜? 왜 잡아, 자르반을 때리지? 아, 죽었다. 그러게, 난 라이즈 때리고 있고, 자르반 왜? 때리고 있길래, 나 또 다시 타겟팅을 바꿨지, 또? 예, 지금 자르반을 때려야 되는데, 자르반이란다. 라이즈를 때려야 되는데, 자꾸 자르반을 때려요. 렉이 심하시다는데? 자 여러분 오늘 그 미드 교과서 예. 네, 미드의 교과서 나진 후니훈 선수를 모시고 미드 챔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마스터 2의 챔프와 스킨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네, 알 수 없는 소식통의 연락입니다. 네. 마스터 2가 갑자기 이제는 고인이 아니다 라는 게 오늘 나는 캐리다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신스킨도 되게 예쁘거든요. 네. 네. 카타리나는 아, 이거 우리 사지 마세요.
야, 우리 지금 카타리나 협찬, 저기 뭐야, 지원받고 있단 말이야, 협찬. 아, 야옹이 스키. 고생할 준비는 돼요. 어,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근데. 아. 어, 뭐, 백도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지금 한타 하면 안 되고 백도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탑을 가죠. 제가 마이랑 탑 갈게요. 미드 막으시면 제가 탑 다 밀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 미드로 팀하고 탑 앞에서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밀거든요. 어, 지금 텔포터 아니다. 가자. 그거 그냥 내주셔도 돼요. 오케이. 두 번째 타워에서 막아야. 오케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백도에서. 와, 딜이 안 돼, 딜이 안 돼. 와, 그냥 뭐 순삭이네? 빨리 밀어. 우리 더 빨리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팅 장난 아니다. 이거만 어떻게 막으면 되는데? 오! 제발. 자? 제발, 밀어. 야, 이거 서로 엘리전. 엘리전! 아, 근데 잘해봐, 잡았어야 돼. 네가 죽더라도 자르바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네가 죽더라도. 그래요? 어. 네가 죽더라도 자르바를 잡아야 돼. 끝났는데. 패배. 네. 카타리나. 그녀는 고인이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함께 예, 팀에 악영향을 줬네요. 예, 저는 플레이에 영향을 주고요. 케이님은 이제 눈으로. 예. 자, 케이가 쏜다 당첨자 예, 발표해드립니다. 지금 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소환사 닉네임을 가지신 분들 이름 연락처를 저희 그 롤캐리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예, 상품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남은 관계로, 아, 이거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쫙 했으면 좋겠는데, 그지? 예, 약간 그 코업 하시는 바람에. 그래, 다 나 때문이다. 자, 그리고 LOL 베스터 라이터에게 캐리가 쏜다 당첨자. 이거 화면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여줄게요. 아, 이거요? 예, 자, 그 아주 그 게시판에 이번 그 오늘 당첨자는 올스님입니다. 이분이 영상을 편집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죠. 직스 챔프입니다. 직스 스킬을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하는 예. 예, 그 화면을 잘 보여줬어요. 지금 이제 W를 이제 차단시키는 거랑 이제 도주용 둘 다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게 도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잘 안 나오던데. 네, 이 장면이 진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궁 활용도를 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이것도. 네, 지금 갱플궁이랑 시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앞에 또 심어가지고. 네. 야, 지금, 네, 이 올스님께는, 저희 그, 약속 드린 대로 카타리, 마스터의 스킨 드려야 될 텐데 네. 이거 바꾸서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챔프가 하필이면 카타리나를 지금 플레이해서 설사를 했는데 네, 카타리나 스킨을 드릴게요. 예, 네. 설사하십시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예, 그럼 초대해 주시고 예, 도미니언을 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관계로 예, 도미니언 경기를 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언 뭐 할 거야? 뭘 해야 될까요? 도미니언 평소에 잘 네, 잘 안 해요. 도미니언 어떤 건지는 알지? 네, 어떤 건지. 어, 걸렸어. 카타리나로 명예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할까요? 아니면 내가 볼 땐 네, 지금 네가 카타리나를 고르나 이블린을 고르나 팀에는 그냥 뭐 그냥 똑같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이블린 고를게요. 예! 이블린 좋아. 그렇다면 나는
어? 아, 룬 또 아, 이거 제가 그 잘못한 게 아니라 계속 캐리님 저를 저격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그 마나룬 들고 싱드 하세요. 라이즈 한다 내가. 라이즈 지금 골랐어요, 근데. 마나룬 들고 싱드 하세요. 싱드 패시브 체력이거든요. 체력 올라가거든요. 싱드를 아, 오케이. 싱드 뭐 해 봐. 뭐 하지? 싱드 스펠. 싱드 스펠. 이렇게 들어도 되나? 아니요. 그냥 클래식 오스트 써야 되나? 네. 뭐 하지? 또 기동성 있는 걸로 할까? 싱드 스펠. 애니겠다. 자, 어, 이거, 나는 마법공학, 심지기로. 근데 라이즈 진짜 많이 해, 요즘. 예, 네. 요즘에 숨은 OP라고 아. 많이 하시는데, 진짜 OP 좋은 것 같아요. 또 한국 서바 처음 하거든요, 동민이. 네, 많이 하긴 하네요. 저는 큐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많이 하는구나. 자, 상대 팀의 직스, 미스포춘, 녹턴. 요즘 그 녹턴이 약간 좀 잠수한 듯한 느낌? 녹턴이 좋긴 한데 약간 다른 좀 정글 빨리 도는 챔프에 비해서 정글도 좀 느리고 공킹력도 그렇고 중후반에도 이제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고르는 추세 같아요. 거의 네. 진짜 업급 같아. 그 신짜오보단 좋은 거 그래? 네. 그, 아 참, 미드 전문인데 럭스는 왜 이렇게 콜대를 받을까? 럭스는 일단 공격 스킬이 다 논타겟이고 그리고 그렇게 딜이 센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라인전이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타겟 스킬을 갖고 있는 챔피언한테 딜 교환이 안 돼요. 그래도 어떤 그 짧은 쿨감의 어떤 그 궁이라든가 네. 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글로벌 궁이잖아 또. 예, 그렇죠. 이제 글로벌 궁이고 스킬이 쿨다운이 정말 짧아서 활용도가 좋긴 한데 그때까지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파볼 생각 없어? 네, 럭스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카타리나가 싫어, 럭스가 싫어? 바뀌었어요. 오늘 카타리나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카타리나 안 하려고요. 자, 어쨌든 지금 상대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이는 챔프는 아니야, 일단. 예, 일단 다 지금. 아칼리라든가. 예, 지금 다 안 보이는 챔프 많이 골랐어요. 어. 너 애니 골랐어? 예. 도미연에서 애니 안 쓰지 않나요? 어,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동성이 좀 네. 좋아야 돼서 뭐 람머스 진짜 많이 하고 좀 어떻게 하더라 까먹은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줄게. 알겠습니다. 자, 로딩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일단 돈이 주어져. 기본적인 템을 살 수 있는 아. 돈이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어. 그리고 거점 점령한다든가 이러면. 상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싱드를 갑자기 하라 그래가지고. 싱드는 뭘? 싱드요? 싱드 저랑 템 똑같이 사면 될 것 같은데. 카탈리스트 가야 되니까. 그거 사고. 그럼 아이고 돈... 신발을 사야 되는데. 네, 그럼 돈이 없죠. 아 이거 참. 이거 마나 룬 뭐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어? 지금 여기 되시면 얼마 올라가는지 보이는데. 패시브요. 요거. 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250이네 추가 체력. 제가 바텀에 있을게요. 30초 후 점프가 시작됩니다. 어, 지금 게임 떠났거든요.
한 명이? 네. 참 힘든 게임이네. 네. 우리 왜 이렇게 좀 어렵니 항상 게임이? 어 이분 듣고 있나 봐.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적을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저희는 뭐가 항상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나 신발도 샀어요. 신발도 안 사고. 제 지금 도미는 4대5는 정말 이기기 힘들거든요. 다 돼가는군. 저기 정제소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탑 싸우면 당연히 지겠죠. 아니야 우리 라이즈도 오고 있고. 저기 채석장을 제가 럭스를 이겨서 자 4대5도 이기도록 할게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아 지금 스마트키 안 썼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아군만 당하는데요, 저희.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희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아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도 거의 다진격 이겼거든? 근데 4대5는 아니었죠. 어, 4대5는 아니었어. 아 게임이 힘드네. 어, 이거 친구 같다. 아, 우리 트럼들님 왜? 아, 진짜. 저 자살하러 갈게요. 저격에 당했습니다. 어, 뭐야? 힘드네, 이거. 어렵다. 오, 죽이겠는데? 차를 점령했습니다. 그 저희가 왜 이기고 있죠 이거 점령이? 어 왔어요. 다시 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있죠 저희.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칼리를 잡긴 했는데. 어? 아 예. 벌써 클로징이야? 아 이 게임을 이겨야 되는데. 아. 자 어쨌든 그 예. 내일 또 이제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잠깐만 그 월요일 날은요 나는 캐리다 이 그 특별 게스트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요즘 한창 물오른 스타테일이죠. 예 스타테일 팀의 예. 꼬마 주장이자 예, 정글러를 담당하고 있는 예 김영균 선수와 함께 하고요. 예. 자 오늘 그 훈이훈 선수와 함께 했는데 아마도 이제 미드 챔프를 선호하시거나 플레이를 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그 LOL 인비테이셔널 글로벌 풀리그 2주차 경기가 공차를 점령했습니다. 네. 네, 오후 7시에 펼쳐지고요. 그 오늘 소감. 네, 오늘 어땠는지 출연 소감. 그 나는 캐리어 그 나올 때 그 전에 나온 게스트 두 분이 이슈가 돼서 좀 많이 부담됐어요. 아. 예, 그런, 그래서 부담된 상태에서 왔는데, 다행히 편안하게 해주셔서 좋았고, 그 다음에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니, 되게 예. 많이 보여줬어. 스타일이라도 보여주고. 예. 코업도 보여주고. 예. 라이즈 좋은 거 뭐 보여주고. 예, 라이즈 좋은 거 보여주고. 그래서 또, 그, 새 챔피언 직스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보여준 거에 대해서. 아쉽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예, 저희가 이제 스폰을 얻어서 이제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 나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어 럭스 왔어요. 자 네, 어쨌든 네, 오늘 그 나는 캐리다 함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풍차를 점령했습니다. 이 도미니언 경기는 어쨌든 계속됩니다. 미공개 영상은 뭐 함께
나중에 이제 온게임 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뭐 사실 지난 그 방송과는 다르게 좀 오늘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예. 저희는 저는 그 나오는 선수의 성향에 따라 예,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교육방송 예, 미드챔프의 모든 것 예,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날 꼬마 선수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